아니 내 거 소니 이어폰 어디 간 거야? 아 그거 50만 원 넘는 건데. 제가 2월 2일 날 영상을 누가 봤는데, 우리 집 와서 세배 갔나? 2월 1일 영상 여자 BJ가 세배 간 거 아니야? 제가 찾아서 지금 그러니까 그때 2월 달에 내가 그 이어폰을 안 쓰면서 지금까지 합방했던 그 BJ들 있지. 예. 그 다 수소문 좀 해봐. 예. 누가 세배 갔어요. 예. 누구지? 예, 세배 간 것 같아요. 욕망의 먹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욕망의 먹방? 네. 이게 뭔데? 뭐 시켰어? Holy fucking shit! 이게 좀 맛있겠다. 이게 좀 잘 보이네. 라이프님 소니 이어폰 방금 거래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소금 좀 잠깐 뜯어주세요. 알겠어요. 저는 안 보이는 곳 여기에다가 딱 담아주시겠습니다. 네. 네. 카메라가 왜 이러냐는데 랄프야? 초점이 형 얼굴로 잡아서 그런데 이거 수동 초점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 먹방할 때마다 그래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카메라 위치는 좀 이상한데. 아니 저 그 행군할 때 손이 계속 부어갖고 손발이 엄청 부었어요. 니트로 장갑 이것도 잘 안 들어가네. 이런 몸이 손이 두꺼워져가지고 완전 단풍손 그 잡채가 돼버렸네. 이거 상을 조금 밀어보실래요 앞으로? 왜요? 음식 아니면 형 딱 얼굴, 좋아 지금 좋아 음식 형 얼굴이 지금 저거됐잖아. 아 괜찮아 괜찮아. 예. 밝기는 왜 자꾸 조절하노? 아 이거 배경 프레임을 끄면은 시꺼매져요. ISO 때문에 대충 맞춰요. 음식이 먼저야. 얼빵해 보여요? 저 원래 얼빵하게 생겼어요. 안경 써서 더 그렇게 생겼어요. 이거 등갈비죠? 쪽갈비입니다. 쪽갈비죠? 바다에 등갈비랑 라이프 빠지면 둘 중 누구 구할 거야? 등갈비 구할게요. 지금 이 순간만큼 등갈비. 기름에 튀긴 치킨 vs 구운 통닭 골라주세요. 기름에 튀긴 치킨, 구운 통닭. 저는 구운 거. 요즘 구운 거 미쳤어요. 전에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갖고 극찬을 해갖고 그 뭐였죠? 기영이 숯불 치킨? 그거 개맛있어요 여러분들. 예, 굽내 상의호환. 굽내 상의호환님. 당겨보실래요 앞으로? 왜? 뭐 이렇게? 당겨가지고 두 개 다 잡아버리고. 랄프야 나 장갑에 기름이 너무 많이 묻었어. 이거 지금 마우스에도 기름 범벅인데. 네. 네가 좀 해줘. 채팅창 이쪽으로 해줘. 해줘잉. 잠바리 채팅이요? 이 채팅이요? 그거를 저기 토크온 채팅으로 바꿔달라 이 말이지. 이거 누르면 돼. 요거. 굿. 네. 배너 끄고. 이러면 다시 바꿔야 돼. 이러면 다시 얘가 일로 와야 돼. 음식이 잘 보이게. 야 정말 맛있겠다. 헤헤 씨발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제 형 1인분이니까 이거 4만 1000원인가? 아 너무 비싸. 한 끼에 4만 원을 때리다니. 너무 비싸. 왜 이렇게 비싼 거 시켰어? 예? 아무거나 시켜달라면서요. 아 그래? 예. 너무 통이 큰 거 아니야? 자 하나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불편하게. 예. 이 책상 수평이 좀 안 맞네. 됐어요? 네. 오케이. 와우. 요게 이제 그 대리야끼죠? 대리야끼. 숯불엔 무조건 대리야끼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 맛있다.
오랜만에 눈 한번 뒤집어 드렸습니다. 하도 먹방할 때 눈깔 뒤집으란 얘기가 많아갖고. 예. 오랜만이니까 좋아요? 맛있어요? 간만에 보니 기계연로 키키키요. 고맙습니다. 아, 피로가 안 풀렸나 봐요. 더 좋은 텐션으로 방송해야 되는데. 아, 국토에 후유가 좀 후유증이 남아 있네. 금요일 쉰 걸로는 풀리지가 않아. 거기다 또 여행 갔다 왔잖아요, 금요일 날. 이번에 가평 펜션 갔었어요. 근데 아, 이 비수기 때 펜션 주인장분들이 기모고 있다가 성수기 되면은 가격을 막 올려버리잖아. 숙소는 진짜 개같았거든요. 예, 숙소가 약간 예전 그 느낌. 그 황정민님이랑 그 배우분들 지진이님이랑 그 짤 알죠? 예, 그 짤에 있는 그런 숙소 느낌이에요. 약간 여인숙 느낌? 어, 그런 느낌의 숙소였는데 바베큐장은 너무 좋았었어. 그래가지고 그 숙소가 30만원이었는데 6명 수용 가능하고, 그랬었어요. 이강인이 저 PSG 들어갔다고요? 와. 그럼 이강인이랑 김민재랑 손흥민이랑 쓰리톱이네. 야, 카페에 존나 웃긴 거 올라왔던데? 손흥민이 이강인 가르치는 짤? 그거 자료? 링크 좀요. 와서 너가 해주세요. 나 이거 장갑 끼면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어. 아니 이미 손흥민 토트넘인데 뭐. 손흥민이 이강인을 가르치는 짤인가요? 어, 그거 있어. 못 봤어? 오슈에 있던데? 이강인 아니면 손흥민으로 치면 나올 듯? 오늘 보셨죠? 오늘 짤. 떡도 있네. 이런 밥이 필요 없는데. 계란찜 먹어야 돼. 굿. 더럽죠? 손으로 먹으니까. 근데 이걸로 숟가락을 잡고 싶지가 않네요. 아, 뼈 밑에 버리려고 그랬지? 맞아, 맞아. 그거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예. 손흥민 이란 검색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강인은 그러면 PSG 얼마에 들어갔어요? 몇 년 계약? 5년 계약? 은바페랑 그러면 한 솥밥 먹는 거야? 지리네 강인이. 월클이네 월클. 은바페가 떠난다고? 왜? 가만 있어봐. 그럼 은바페 떠나고 메시 떠나면은 저기 PSG는 네이마르. 네이마르. 이강인이 인천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그럼 약간 PSG 팬들은 약간 이강인에 대한 그 불신이 조금 있긴 할 텐데 호불호 좀 있지 않음? 뭐 이강인 잘한다지만 우리나라에서나 좀 저기지. 이거 맞나보다. 이제 내가 있다고 내가 있다고 해줄게. 잉크만 감사합니다. 그럼 결과로 증명하면 되는 게 축구 선수니까. 간석동 사라졌어요? 와, 같은 초등학교 저기 동창이라고. 뽕이 차오르겠네. 근데 나는 왜 나 때는 약간 최고 아웃풋이 없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유명해진 사람은 나밖에 없음. 아! 절대 이길 수 없는 한 명 있긴 하다. 개그우먼 박나래님의 친동생. 성주. 저랑 동갑임. 글마가 목포에서는, 제가 목포 출신이거든요. 목포 출신에서는 가장 최고 아웃풋이지. 누나가 박나래면은 뭐 말 다 한 거지 뭐. 맛있다. 맛있다. 죄송합니다. 예. 주체를 할 수가 없네요. 저의 학문을. 예. 미안합니다. 소스가 4개 있는데 데리야끼만 먹었으니까 요거 먹어봐야지. 이건 칠리죠, 칠리? 가지가지하네. 방금 좀 엮여왔어? 맛있다. 성지구 출신 제일 잘 된 사람? 이용기. 그리고 EXID 허솔지. 그리고 나. 이용기 와스레나이 보니까 존나 잘하던데. 와스레나이 커버 중에 이용기 게 제일 좋음. 네, 슬슬 배부르네요. 아, 요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노래를. 여자 발라더 원탑 차기, 소양, 박정현, 늘 이을 발라더 원탑은 약간 2.5세대 같은 느낌은 이 에일리님. 3세대는 딱 봐도 저기야 박혜원님, 신혜영님. 왜 2.5세대는 에일리냐면은 에일리님 활동기간이 좀 길어. 에일리님, 유나님, 태연님 이런 분들이 또 2.5세대라고 할 수 있지. 여자 보컬. 1세대는 누구냐? 이선희님, 그리고 저 인순이님 이런 분들. 근본. 그리고 인순이님 그 사람이 레전드고, 2세대는 내가 봤을 때
이영현님, 빅마마. 2.5세대는 송승현, 손승현님. 이혜리님도 2.5세대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2000년 후반부터 2010년 중후반까지 그때가 이제 2.5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나님도 그렇고. 소양님은 그치 가티어지. 박정현님이랑 소양님이랑 두 팬들 사이에서 조금 사이가 안 좋아. 내 가수가 서로 짱이니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박효신님이랑 이수님이랑 그 팬들끼리 기싸움하는 것처럼 그런 게 좀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소양님이 원탑이라고 생각해. 박정현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이유는 효린컷 아닌가? 근데 아이유도 잘하긴 하는데 아이유는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뭐 보컬적인 특성이 많이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솔직히 음색이 이쁘고 음색이 이쁘고 하지만은 아이유는 사실 소양선에서 컷이긴 하지. 아 소양이래. 효린선에서. 효린도 존나 잘하죠. 효린도 2.5세대라고 하면 돼요. 3세대는 누구냐? 박혜원님, 신혜영님 이런 분들. 린님은 거미님이랑 같이 한 2세대라고 봐야지. 왜냐면 2000년 초반 때부터 갔잖아. 린님. 아, 라면은 별로. 티오펠 컨텐츠? 아니 내가 이미 티오펠을 이미 해갖고 여기서 이제 얘기나 좀 하는 거지. 나 백예린 개좋아. 백예린 얼마 전에 콘서트 영상 올라왔더라. 근데 문신을 왜 그렇게 많이 했대? 예린이? 박종동님이 노래 잘해요? 몰랐네. 박강동님 노래 잘해요? 족발집 하시는 분. 옛날 신인 선수. 숨은 고수들이 많네. 장사인이 누구예요? 백종원님? 백종원님은 노래를 하나? 잘 모르겠다. 이리 와봐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윤석열 대통령 노래 잘하죠. 윤씨들이 노래 잘해요. 저 몰랐는데 이번에 여권이었나? 그거 만들러 갈 때 제가 파평윤 씨가 아니더라고요. 어디 윤 씨인지 모르겠어요. 형 본가를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나는 평생을 파평윤 씨를 알고 살아왔는데 본관... 잔희윤 씨라고요? 잔희윤 님은 개그맨 아닌가요? 해남윤 씨도 있고. 해남윤 씨라나 내가? 거의 4분의 3이 파평윤 씨인데 형은 약간 레어네. 근데 저 공간 못 찾을 듯. 가족들이랑 연 싹 다 끊어갖고. 네. 아, 제가 가족들이 싫어요. 제가 가족들이 싫어갖고 다 끊었어요. 네. 고추 드세요. 추가한 거예요. 이번에 모델 코스미 윤씨님 또 공연적했어요. 너무 재미있었는데 힐. 글마 괌으로 여행 간다는데 친구들이랑 그거 갔다 오면은 보시죠. 그게 맞을 듯. 아 이미 갔어요? 몰랐어요. 연락 안 해봐갖고. 아 진짜 그런 거 다 인스타로 다 확인해? 이번에 넷플릭스 인플루언서라는 드라마 올라와서 그 누구냐 전효성이 배우로 데뷔한 거라서 봤는데 존나 유치하더라. 대사도 개우글거림. 인플루언서에 대한 그런 드라마인데 존나 나쁘게 묘사했더라고. 아, 개육치해. 내가 어떻게 유명했는 줄 아니? 내 팔로워 수가 궁금해? 그렇다면 거기엔 비밀이 있어. 내가 알려주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대사들이 존나 오글거리고 X같더라고. 못 보겠어. 보다가 그냥 접었어. 나중에 나올 경성 프리처나 보자 형. 유치해서 못 보겠어, 나는. 아, 못 먹겠다, 배부르다. 느끼하다. 이까지 먹을게, 이까지. 라면은요? 라면 노노. 계란찜 다 먹어야겠다. 계란찜 맛있네. 한 번 가져.
일반 빨간색 양념이 진리인데. 맛없어 그런 게 아니라 배불러서. 아우, 냉장고 소리도 안 나니까 너무 좋다. 냉장고를 샀거든요. 150짜리인데 카드 할인 받고 카드사 거기 있고 어디 뭐 롯데카드인가 그거 쓰면은 총 가격에 15% 빼주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150만원짜리를 120만원에 샀어요. 냉장고 양문형 LG 디오스. 디오스 역시. 근데 백색가전은 백색가전 무조건 LG야. 랄프야 치워라. 설치비 무료. 아이 배불러. 청소기 좀. 청소기요? 응. 아 내가 너무 흘렸어 지금. 아, 청소기는 삼성 거예요. 근데 청소기 무선 청소기는 역시 다이슨이 갑인 듯. 실내에서 방송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번에 느꼈어요. 국토하면서. 초점을. 네. 자동으로. 됐다. 바로 잡거든요. 그 이틀 동안 50km 걷는데 많은 생각이 들다. 인터넷 주문할 때 공기계로 검색하면 더 싸게 나와요. 꿀팁. 오케이 알겠습니다. 개 고생하는 일용직들을 재평가 좀 해줘. 확인. 막노동이 진짜 힘들지. 막노동. 야방 BJ가 존경스럽다. 이거는 그거랑은 다른 거고 밖에서 땡볕에서 걷는 게 힘들다는 거지. 야방은 뭐 야방도 힘들긴 하겠지. 근데 뭐 야방 BJ들이 뭐 하루 이동량이 막 그렇게 대단히 막 많이 걸으려나? 잘 모르겠네. 그게 왜 존경스러운 건지는 모르겠네. 하루에 5만 걸음씩 뭐야 어떤 새끼가 나한테 점 뭐 카톡을 보냈는데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고 다 뜨네. 바로 차단해 줄게. 병신. 말을 하려면 말을 해라. 말해놓고 삭제하지 말고. 도라이 새끼를 다 보겠네. 아이고 화곡동 또 사고 났네. 실시간 사고 소식 올라왔습니다. 화곡동에서 이거는 레저바이크랑 배달 오토바이랑 사고 났네. 사람 누워있네. 아이고야 누가 잘못했을라나. 아우 개작살 났는데? 이거 카울이지. 카울 깨졌네. 카울 깨지고 누가 더 데미지가 심했을까. 요즘 같은 경우 더워가지고 안전장구도 안 하는데. 아 여기가 일반 라이더고 여기가 이제 그 배달 오토바이지.
일반 라이더는 살았다고 하고요. 배달 라이더 분은 소생 심폐소생술하면서 구급차. 그러니까 이분이 배달 라이더 분인 것 같아. 이분이 어 요분이 배달 라이더, 요분이 이제 일반 라이더. 심폐소생술하면서 구급차랑 같이 갔다고 합니다. 아니 쪽갈비 먹으니까 이빨에 고기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그것도 별미인데. 강인아, 국대가 장난이야? 너희 새끼 또 졌네? 국대가 장난이야? 아 형, 솔직히 저는 할 만큼 했잖아요. 뭐? 할 만큼 다 해? 이 새끼가! 아이 씨발! 공도 제대로 못 받는 놈들이랑 뭔 축구를 해요! 강인아, 너 진심이냐? 아니요. 팀원이 공을 못 받으면 그건 못 받게 해준 네 잘못이고, 팀원이 골을 못 넣으면 네가 달려가서 골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강인아, 골을 먹히면 그건 수비수를 못한 수비를 못한 네 잘못이야. 이게 프로의 마음가짐이라고. 그리고 그걸 알지 못한 너는 맞아야겠지. 형 자꾸 닥쳐. 강인아 이제 알겠냐? 축구는 네 혼자서 한 스포츠가 아니야. 알았으면 들어가 씻고 와요 자라. 덥다고 에어컨도 많이 틀어대면 몸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네 형. 지금 드는 생각은 좀 자고 싶다예요. 존나 자고 싶다. 예. 성지합창단 때부터 와 피로가 엄청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방송을 하기 싫어서 끄는 게 아니라 조금 휴식을 취하고 일요일 아침에 올게요. 예. 일요일 아침에 좀 게임 방송 같은 거 좀 하고 오슈랑 겜방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다른 걸 할지 모르겠습니다. 먹방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내일부터 비가 오니까 오전에 좀 일찍 뵐게요 여러분들. 괜찮죠? 죄송해요.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오전 방송하고 저녁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어제 펜션 갔다 왔더니 죽겠네요. 술 먹고 그래가지고. 누가 펜션 가래? 누가 칼 들고 협박함? 예, 칼 들고 협박했어요. 팬들이 제발 좀 쉬라고. 방송 오래하고 열심히 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하루 1박 2일로 얘들 일정에 맞춰서 갔다 왔어요. 저 없으면 또 못 놀아요. 예. 뭔가 좀 이제 단톡방 자체가 제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 거라서. 아무튼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제가 일찍 킬게요. 한 12시쯤? 그때쯤 키면 될까요?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내가 방송 킬게요. 장문 미안 다시 이뤄줘. 아 뭐라고 하셨죠? 모라구님? 예. 안녕 혹한기게이인데 혹한기게이가 누구야? 술 한잔하고 추억팔이 하고 싶어서 사실 불만제로 동대문의 실체에 모자이크 출연했는데 동영상 찾을 수 없어 동영상 찾으시면은 닥치세요.
뭔 소리예요. 말이 하나 정리가 안 됐잖아요. 카페에다 글 올려주세요. 여러분 저 좀 일찍 마치고 오늘 성지합천단까지만 하고 좀 잘게요. 제가 너무 피곤하네요. 예, 죄송해요. 웬만하면 피곤해서 끝단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함. 예. 아침 12시쯤 그때쯤 올게요. 예, 그때 오전 방송으로 뭐 맥도날드랑 좀 자시고 그리고 좀 게임 방송 그리고 또 오슈 이렇게 해가지고 할게요. 몇 명이 보건 방송하겠습니다. 낮에 아침에 하고 야, 낮방하고 저녁방까지 갈게요. 빠잉. 어우 죽겠다. 존나 피곤하다.